이번 강의에서는 현대모터 스튜디오부터 아르코 아트센터까지 총 7가지의 브랜딩 사례를 제공합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브랜드 정의법부터 디자인 요소를 통한 시스템 구축법,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한번 배우면 모든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네임드의 시스템 구축 방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디자인 컴퍼니 네임드의 대표 윤영루입니다. 네임드는 유행하는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닌 탄탄한 기초를 토대로 브랜딩을 전개합니다. 예쁜 디자인을 완성하기 이전에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눈으로 고객을 바라보고 브랜드가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풀어낸 네임드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어떤 브랜드를 만나던 클라이언트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좋은 디자이너에 한 발짝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실물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우리 디자인 업계만의 차별점과 좋은 브랜드 디자이너로 거듭나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관점에 대한 저희 생각을 이번 클래스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전략까지 제공하는 이번 클래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소비자 모두에게 각광받는 디자이너로 거듭나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윤영루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